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마 1부터 140까지 육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섀도우 보스 레이드 안 했습니까? 갑자기 생각난데. 아, 뭔가 해야 되는 건데요. 키 세팅을 먼저 수정하고 가도록 하지요. 뭐야? 소리 보소. 웅장하네. 아, 전직을 할 건데요. 소드마스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드마스터는 소울마스터 누구입니까? 얘 미아일이잖아. 아, 여기 아 미아일이 소울마스터였군요. 소울마스터가 미아일이었군요. 미아일로 가야 되는군요. 아, 미아일이 소울마스터의 단장이었군요. 자, 텔레포트 두 개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포트 수령을 벌써 완료하셨군요. 자, 텔레포터를 쓰기 전에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고를 일단 가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왜 깜짝 놀라는 것인가. 아, 경포가 있었군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8% 아, 몸판은 굳이 필요 없고 이렇게만 돌고 있을까?
어, 칭호가 없네. 칭호를 안 빼놓으셨구나. 이 역사책. 자, 일단은 그럼 텔레포트를 이용해서 우리의 영원한 듀얼 파트너 어딨냐 얘? 먼치숍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자, 일단은 스킬을 좀 찍어볼까요? 링크도 옮기고. 공격 힘으로 바꿔주고 자 아이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견장이 벨트 반지 아 여기에 레전드리 하이하고 유니크 상의가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왜못 쓰느냐 역캐릭 전용이거든요. 아쉽습니다. 아, 여기 21% 있네. 장갑 끼고, 신발 끼고. 귀걸이, 상의, 모자, 피노키오. 이렇게 주면은 되는 것 같네요. 됐나요? 그럼 준비 끝인가? 그죠? 열심히 사냥하십시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스킬을 배워볼까요? 아, 이 스킬이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사냥터를 잠깐 옮겨갔다 오시지요. 아 요 사냥터에서 잠시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약 준비하고요. 몸파 물약 준비하고 경축기 준비하고 버프류 준비하고 소마는 두둥검 씁니다. 소마는 위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지, 좋지. 어째 레벨업 잘 되고 있습니까, 내내. 소마 이런 난이도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살 테니까요. 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이 맛입니까? 좋습니다. 아, 사냥터를 이제 옮겨보아야겠지요. 다음 사냥터. 아, 여긴 두 방이군요. 혹시 소마도 스킬이 모질란가? 계산해봐야 되나? 20. 몇 개 해야 돼? 20, 30, 50개, 50개. 50개? 6, 38. 아, 다 찍히는구나. 그럼 공격 스킬을 마스터. 아, 능력치 찍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 물량 먹자고, 아이스트림. 아, 오케이, 오케이, 먹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어. 어어, 이런 거 안 줘도 괜찮은데. 근데 이건 무엇입니까, 네네. 아, 110짜리. 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110짜리, 030에, 043 추업에, 착감 30짜리. 어마무시한 추업이겠다. 게임 소리 좀 크죠? 좀만 줄이자.
일단은 전직은 나중에 하죠. 별로 사냥하는데 불편함이 없네. 알겠습니다. 아, 방송이 끊깁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초렙 때 저는 증폭작이요. 그렇습니까? 수마 자동 전지가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네? 갔다 와야 되는 건가? 원수 잡는 건가? 아, 그렇죠. 그 맵 가가지고. 그런 거 같네. 누구요? 어택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아, 별풍선 하이. 하나 고맙습니다. 능가임 어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하늘계단도 한번 가볼까요? 하늘계단 안 간지도 참 오래됐네. 아, 혹시 소마 3차 스킬이 뭐죠? 아, 하늘 계단 가면은 그게 귀찮아가지고 60대 전직하고 갔다 오기가 귀찮아. 그래서 슬리피어도가 참 좋은 것 같단 말이지. 아, 소마는 3차를 해야지 하늘 계단에서 지리는군요. 아, 4차 때도 그걸로 사냥한다. 뭐 데미지 될 때 기준 아닙니까?
40렙만 찍고 맵 옮깁시다. 그게 낫겠어. 초반 육성템을 판다. 16억이 얼마나 되긴 한번 봐야 되겠는데. 어느 느낌이지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본 적이 있지요. 초반 육성템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디가 나대고. 아이디가 굉장히 나대던데. 일단은 마을로 빠지고요. 아, 전직을 하러 가야지. 전 먼치입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한번 보고 올까? 궁금한데? 교 걸었습니다. 아, 잠깐만, 한번 보면 안 되나? 어느 느낌이 16억임인지 한번 보고, 보자. 마블 쿨이라 여기서 나가면 안 되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왜. 아, 난 기다려야 돼? 잠깐 보여주면 안 되나? 그렇겠지? 순서가 있으니까. 아니, 템 옮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딱 봐도 그거. 한 명 떠났으니까 내 차례네. 더 보여주세요. 이게 16억 아니지요? 아, 그렇지, 그렇지. 100%자. 증폭작. 아, 다 증폭작이긴 하네. 작은 좋네. 다 내 것보다 좋은 것 같아. 연반 내 짝이. 풀차지거든? 잠깐만. 연반 대척 벨트 상하이 견적이 귀걸이 올테. 귀걸이가 얼마인가요? 귀걸이 얼마냐? 귀걸이가 4 5 6 7 8 9 10 11 12. 16개? 아, 16개. 내 손짓이야? 아, 아닙니다. 그럼 안 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 블랙 돼 있다고? 잘못했네, 잘못했어.
잘못한 사람이라고. 잘못한 사람이라고. 아, 좋긴 한데. 좋은데. 좋긴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좋긴 한데. 가격이 문제겠지? 가격이 문제. 좋은데 가격이 문제. 아, 저는 구매 안 하는 것으로. 연무장이 여기고. 전직을 하도록 하지. 뭘 줄걸? 아, 일로 보내주겠다고. 아니, 나 사냥터로 옮길 건데, 어차피. 아, 텔포 쿨이다. 언제까지? 15분까지. 그렇다면은, 잠깐 뭐 할 거 없을까? 아, 그렇지. 템 정비 한번 하고. 아, 주문 먼저 가격 확 내려왔네요. 1700원대요. 이야, 장난 아닌데. 확 떨어졌다, 확 떨어졌어. 확 내려왔네, 확 내려왔어. 와. 아, 일단은. 패키지. 패키지를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에 불 한번 해야 되니까 골드 패키지 한번 사지. 골드에 불 5개를 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클 배 장비 공격력 순백오프로 행운의 익스피림 벨트 비싸지. 소울 분해기 블러드 마스크 들어왔습니다. 블러드 마스크를 바로 장착을 해주고요. 하지만 피노키오보다 좋지가 않죠.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이게 한 1300 정도 하죠. 착감 20짜리는. 야, 착감 20 괜찮네. 나쁘지 않네. 자, 다음 사냥터를 이제 가야 되는데요. 페리온. 스킬을 좀 먼저 찍고 갈게요. 스킬을 좀 찍어야 되니까. 오, 잠깐만. 하나가 덜 찍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입니까?
방무 패시브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동속도 2에 이동속도 1, 점프력 1이 떨어지겠구나. 허허. 예상치 못한 변수인이라. 다 찍히는 줄 알았는데 안 찍혔구나. 잘못 생각했네. 스킬 개 꽂았네 이거. 아, 두 방이네. 아, 무기 바꿔야겠는데? 아, 잠시만요. 무기를 좀 교체하겠습니다. 무기 가져와야 되겠다. 딜이 안 된다. 딜이 안 돼. 아, 스탯 찍었는데? 일단 어빌리티죠. 아예 안 나왔네. 무기만 좀 교체하겠습니다. 무기는 두 손 거. 자드. 아, 자드 좋다. 공격력에 다 붙었네. 자드로 가도록 하죠. 자드로 가도 괜찮습니까? 자도 나쁘지 않지요. 아, 하이랜더가 멋있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거. 아, 캐논 좋죠, 네네. 샤라 샤라 샤샤. 아, 그렇죠. 무기 바꾸자마자 원킬이 나지요. 좋습니다. 왜 이렇게 경험치가 안 오르는 거지? 그냥 기분 탓인가?
너무 많이 오르는 거에 익숙해졌나 그런 거 같죠. 너무 사람이 욕심적이게 바뀌었나봐. 하다보니 더 빨리 레벨업 하고 싶고 그런가 보다. 아, 페널티가 있긴 하죠. 그래도 오르긴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페널티 먹었어도. 기분 탓인 것 같아요. 잘 오르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더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중폭작템 꼈습니다. 아니, 경쿠하고 다 있어요. 유니온 레벨도 꽤 되고. 그냥 잘 오르는데. 사람이 욕심인가봐요. 잘 오르고 있는데. 그지? 아, 한 마리 잡으면 랩업 해야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 6마빌 25분. 템은 증폭작이요. 증폭작. 노란 물약은 경험치 10%가 오릅니다. 네네, 거래 안 돼요. 몸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라. 맞아요. 창고에는 넣을 수 있어요.
아, 사정터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사장도 옮길 때 됐지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레벨업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아, 더 잘 오릅니까? 다행이군요. 아, 생각해보니까 얘는 자동적으로 그 뭐지? 취업화가 있네요. 아니, 시간이 내가 벌써 피곤하기 시작했네. 큰일 났네. 벌써? 아, 여러분은 새벽인데 지금 일어나셨을라나요? 아직 안 주무시나요?
아, 하늘 계단 가는 거 보고 자려고. 하늘 계단을 안 가게 되다면 계속 봐야 되겠군요. 아쉽습니다. 하늘 계단을 안 가면은 계속 보는 운명이 저하셨군요. 아쉽습니다. 헬퍼가 좀 되나? 아, 그럼 지금 하늘 계단 가볼까? 그러래. 아, 하늘 계단 육성하면서 원래 잘 안 가는데. 처음 와봤다. 아, 사람 있네. 사람이도, 와, 뭐, 4시 반인데, 여기서 사람이 왜 자꾸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는 분, 이 4시 반에 유기사냥터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입니까? 4시 반인데. 메이플이 이렇게 갓게임이라는 곳입니까? 역시. 좋은 걸로? 아빠야. 갓게임. 갓게임 메이플 스토리 늦지 않았습니다. 아, 맞아요. 하늘 계단 사람이 너무 많아. 아, 이 스킬 찍은 이유는 조금 필요가 없으니까 이 스킬을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은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저 스킬은 아예 안 쓰겠지만은 이 스킬은 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걸 마스터했어요. 아, 위점물 안 쓴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못했어. 그냥 이게 편한 것 같은데? 나도
효율적이면 글쎄요. 사람마다 직업마다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효율적이면은 나도 모르겠네. 나는 이게 편해가지고 밝기 귀찮더라고. 이것도 괜찮지. 그건 아니게 편하더라고. 우리 판정이 약간 아쉽네. 안 맞는구나. 대각선이다. 직선 판정이구나. 아예.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방송에 아케인 22성 쓴 사람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쌍레를. 글쎄요.
오케이, 전직하러 갑시다. 실버 골드 받고 버리고 버리고 모자 80제 귀걸이 장착 해주고 끝인가요? 끝인 것 같군요. 그럼 스킬을 찍어봐야겠지. 스킬이 하나씩 모질라는구나. 선라이트닝을 배워야. 아, 이것도 공속 증가네. 폴링몬과 같이 사용 불가. 폴링몬 크리티컬 20%인가 최종 데미지 10% 감소로 공격에서 더 높아진다. 공속 1단계 증가. 폴링몬과 같이 사용 불가. 어허. 아, 이게 소마 스킬이었구나. 아, 이거 비슷한 캐릭터가 뭐지? 아, 팬텀 스킬이었지. 아, 분위기야. 아, 이 스킬. 아, 이 스킬 알지. 이 스킬 알지. 아, 그렇군, 그렇군. 오케이, 오케이. 사냥하러 가자. 스탯을 찍어야 되나? 배고게 찍어 죽고. 원킬이 되게 낮은가 보구나. 바로 원킬 각이 보이네. 몸을 끌어당긴다. 소마 데미지 세면은 이걸로 사냥해도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원킬 것이 많이 힘든가?
아, 제 방송이 꿀잼방이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사실입니까? 네네. 저것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아, 아르카나부터 이거 쓴다고? 좋아 보이네. X축도 좋고 Y축도 좋은데? 아, 유효코어라고? 아, 그렇군요. 약간 섀도우의 세비지 블루 같은 느낌이군요, 이 스킬이. 사실 메인 스킬은 아닌데, 그죠? 맞지요?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괜찮네, 괜찮네. 스킬 나쁘지 않네, 존나. 나로요? 나로가 높다고 그러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 대리육성 운영제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레벨업. 아, 좋다. X축, Y축이 좋아가지고 사냥이 여유롭네. 여유라는 것은 정말 찾기 힘든 것이지요. 여유. 여러분 현재 여유로우십니까? 여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유의 정의는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 방송이 심화되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야 뭐 항시에 똑같은 거 똑같은 이유로 열심히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삶의 여유라는 것은 갖기가 쉽지가 않지요. 저도 그렇군요. 오늘도 그렇지만 자, 10시간 넘게 방송하고 바로 일어나자마자 15% 주운작한다고. 여유가 없어. 바로 일어나자마자 씻지도 않고 켰어. 그래서 아까 전에 씻고 방송하려고 샤워 딱 하고 나서 딱 방송 다시 켰지. 요새 일정이 좀 빠듯하다 보니까는 다른 거 할 여유가 없더라고요. 보통이면 드라마 한두 편 보고 이제 방송 딱 켜고 이랬는데 요새는 쉽지가 않아. 요새는 좀 바쁘다. 이게 그런 게 있잖아. 사람마다 할당량 같은 게 있다고 치면은 제가 이제 이 캐릭터를 다른 분 거 입성하면 그래도 하루에 하나 정도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하루에 하나 정도 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옛날 영상을 보셨군요. 그럼요. 어디 아프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야야야야야라라. 사냥하면서 이런 생각 안 됩니까?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사냥하잖아. 개소낸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뭔가 여유롭게 하면은 아, 사냥적으로 너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혹시 스카니아 경포 받으실 분 있습니까? 네네. 있으면은 마빌에서 쓰고 없으면 혼자 쓰고. 네네. 아, 받고 싶어요. 제가 채널이 4마빌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바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빌. 사마빌. 오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은 있으니까 두 분 딱 말씀 왔다고 해주시면 제가 바로 쏘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준비되셨나요? 네네. 바로 쏘면 되겠습니까? 네네, 두 분 오셨습니까? 네네. 아, 준비됐습니까? 아, 그리언이 님도 준비됐습니까? 네네. 사마빌 준비됐습니까? 아, 사마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 오셨지요? 안녕히 가십시오. 쏩니다. 쏘면 되겠지요. 오케이.
방금 온 사람 왠지 받으러 온 것 같은데. 연애 마비기가 보이시네요. 아, 그런 거였군요. 아까 보진 증폭자가 살만하냐고. 글쎄, 가격 측정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봐요. 나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나도 계산은 좀 해봐야 돼. 나는 개인적으로도 경매장을 좀 봐야 알겠지. 경매장을 먼저 봐야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아, 잘못 찍었네? 아, 이게 자주 쓰는 스킬이 아니네. 보스 잡을 때 쓰는 스킬. 아, V당 1억이면 싼 것 같다고? 하프까지, 하프에 연금술사 4짝 있잖아. 거기에다가 월목결에 월목망토 있으니까 4, 5, 6, 7, 8, 9 나머지 부위가 거의 1억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윙글레스, 여행자의 윙글레스도 있지 않았나? 그죠? 맞나? 윙글레스 비쌀걸? 그러면 먼치의 계산력을 한번 계산해 줄까요? 자, 반지의 4짝에 4억 정도 넘겠지? 꼬리 망토가 한 1억 5천 씩 하지 않나요? 그럼 6억 7억에 8, 9, 10 11, 12 13 싸네. 15억이면 살만하네. 4, 4 15억이면 살만하지. 저렴해. 저렴해, 저렴해. 나머지 부위는 다 금방 파는, 팔리는 부위니까. 나는 다른 건 탐 안 넣거든. 하프가 탐나다. 하프를 사고 싶었는데. 다른 거는 제가 다 대강 있으니까. 하프가 탐나더라고. 하프요? 한 2억 3억 할걸? 더 되나? 4, 2억 3억 할거예요. 4, 더 되나? 모르겠, 2억 3억쯤 했던 것 같은데. 하프 비싸죠. 아, 룸 가고 들어갑니다. 게이지 이겼는데. 미니 게임만 아니길. 아유. 아, 그래요? 아, 그럼 싸다. 15억이면. 매우 싸네. 아, 원킬 안 나네? 이거 내 시나리오 없었는데.
아 사람 있고. 아 그렇지 그렇지. 힘을 받아오자. 아이고. 내 개인 장교불이. 맵을 크게 하면 다 보이나? 아 맵을 크게 하는 게 없구나. 제가 육성하면서 느꼈는데 경코빨이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이걸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원킬 되나 이제? 아 근데 딜이 안 되네. 템을 좀 껴야겠는데? 템도 이따가 사와야겠다. 템이 낄게 75제 하프가 있지. 장갑은 80개. 아 끝인가? 템을 사와야겠네. 어, 그 다음에. 아, 그래요? 670 별로 안 힘들다던데. 나는 제일 힘든 구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초반이 더 힘든 것 같아. 맵을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짜증나요. 차라리 뒷구간이 난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초반 구간은 후반 중후반 구간은 데미지로 다 누를 수 있거든요. 나는 오히려 그쪽이 힘들어. 초반에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 85에서 100을 그냥 하프 치면은 금방 하거든요. 그게 데미지가 중요한 거지. 대신에 딜이 안 나올 때가 문제인 거지 뭐. 사실 데미지만 되면은 문제는 없어. 데미지가 문제. 데미지가 제일 문제고. 잘 봐. 이 사냥터 원킬 사냥터를 스타포스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한 3킬 정도 4킬로 가거든요. 원킬로 난다고 하면은 난리 나는 거지. 그래도 제가 착감템으로 다 템을 맞추는 이유가 그중 하나예요. 착감으로 맞추면은 육성 넘어가기 편하거든요. 하프 안 되면 뭐 잡아야 되냐? 85대? 일단은 93까지 여기 계속 있다가 93에 거기가 거기 기계실. 기계실 좋더라. 기계실 오른쪽 말고 기계실 라인에 좌측 라인 있거든요. 여기 가면은 버닝이 높으니까 거기서 하면 금방 오르더라. 저도 가봤는데 4킬로 하프 사냥하는 것보다 기계실의 경험치 더 비슷해. 어, 빨리 오르거나 비슷하더라고. 버닝 높으니까. 아니면 여기서 하다가 리플해도 괜찮은데 스카니아에는 리플의 버닝이 없어. 아 난이도 중하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두배 쿠폰이 없기 때문입니다.
1.5배는 중하고 2배 쿠폰은 하 난이도로 바뀝니다. 이거는 중하 난이도입니다. 쾌적하게 갖춰져 있다. 난이도 하 난이도. 회시 없고 수모 좋다. 깔끔하네요, 사장님. 축도 넓어가지고 여유롭고. 스킬을 안 썼구나, 생각보다. 아, 바이퍼 빡쳤죠. 아, 바이퍼 빡쳤어. 노버닝, 노뉴, 노링크. 빡쳤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경험치가 진짜 안 늘었더라고. 그리고 원킬도 안 넣었어, 그 걔도. 아주 그것 때문에 죽을 맛이었던 것 같아. 한 단계 낮은 사냥터에서 하는 느낌이랄까. 제가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라이트로드 약간 돌수공일걸요.
보스 매칭이 왜 안 되냐? 그렇구나. 파티가 왜 나가 있었지? 주방장인가? 채널이 바뀌었어. 세긴 이게 더 세야 돼. 혹시 소마 3차 때 몇 개 찍어야 돼요? 딱 봐도 이거 안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시는 분. 아, 네네, 이거 대리육성입니다. 몇 개 남습니까, 혹시? 자, 현재 15개에다가 45 플러스 6 51개 찍을 수 있는데 20개 49 51개인데? 20, 40, 51. 51 빼기 18 33 빼기 20 14 그럼 14개 찍을 수 있구나. 87만 찍고 템 맞추고 와야 되겠다. 라이트를 14개 찍으래요? 라이트 블럭스? 라이트 블럭스가 뭐야? 라이트 블럭스가 그런 거 없는데? 일단 템을 맞추러 가죠. 아이템을 맞춰야 되는데
칠성 공공 데미지. 어, 이 아이템 나도 본 것 같은데? 아, 됐네. 80제 모자, 장갑, 신발 이거 끼고, 모자, 장갑, 신발 이거 끼고. 아, 일단은 생각난 것부터 하자. 일단은 우리가 항상 맞추는 응축이부터 먼저 맞추자. 응축이도 창갑충이기 때문에 샷감 검색해주고. 아이고, 샷감, 지하감, 지하감, 자감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물품 중 하나다. 그래도 샷감의 올셋 한 5%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샷감 못 구하겠는데요. 너무 비싸네. 1500이라면은. 차라리 주도대 높은 거나 잡자. 36, 39, 42. 42에 140이라 45? 너무 비싸지도 않고 나쁘지 않은 42짜리 삽시다. 아쿠아틱. 아쿠아틱은 무엇인가? 또 착감을 검색해봐. 아쿠아틱 아쿠아틱도 못사겠네. 엄청 비싸네. 아쿠아틱도 그냥 주소대 사야겠는데? 45짜리 400만원? 400만원 가자. 오, 잠깐만. 차라리 이걸 살까? 8성짜리. 8성 찍는 거 돈 많이 들거든? 333만원이면 개이득인 거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이걸로 가자. 장 만들기도 귀찮고. 개이득이네. 그리고 무기 사야겠지. 이거 사야겠다. 아, 25에 014. 아, 이거 한순겁인데. 포이즌이, 아, 뭐더라? 두순겁 이름이? 트윈도 서드? 맞나? 아, 맞네. 와, 비싸다. 와, 씨. 아, 잠깐, 20짜리는 못 끼는데. 무조건 25여야 되는데. 아, 이거 사야 되겠다, 그치? 선택의 여지가 없네. 20짜리는 못 끼니까는. 이거 사. 아, 아니지, 아니지. 받은 게 있으니까. 110대 이걸 끼면 되겠네. 그럼 120 네크로 하나 사고.
자, 끼고 있는 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 토드가 비쌀 것 같은데. 허허. 한 500 드네. 아, 토돌 하기는 해야 되겠다, 그치? 12니까 90을 써야 되는데. 어, 스카니아서 보입니다. 100%작 해요. 어, 01밖에 차이 안 나. 실패하면 더 안 오를 수도 있으니까 100%작 하고. 이제 별을 달아. 아, 상하이도 사야 되네요. 상하이가 없구나. 그러네. 요새 공무원들이 사막에 사람이 없어서 요새는 이제 난이도 없대가지고 황폐 같은 데 나갔던지 그런 데 많이 가지. 가자. 황폐. 크리티아스. 크리티아스는 약초 채집하라고 하는 거고. 황폐가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이따 맞추겠습니다. 음악이 좀 큰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살게요 그냥. 어, 허니드님께서는 유니온 8500 랭컷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110대에 바꾸면 되지, 무기를. 착감이 없으니까 그냥 써야 되고. 벨트는 90대 끼는 거고. 장갑 끼고, 무기 끼고, 모자 끼고, 망토 끼고.
상하이가 없지. 상하이를 낄 수가 없으니까. 상하이하고 블라썸하고 숄더만 맞추면 되겠다. 상하이는 방어고 상이 80제. 이름 없나요? 80제 없나요? 80제 없나? 상하이? 전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와, 전사고 60제로 기억이 되나? 70제. 아, 70제인가 보다. 아, 80제 있는데? 왜 검색할 때 안 나왔지? 80제 있는데, 전사고. 본 것 같은데, 나도. 어, 뭐지? 왜 안 나오는 거지? 방금 나왔는데? 아, 착감인가 보구나. 아, 그러네. 아, 80제가 없나 보구나, 전사께. 아, 그러네. 전사께 70제인가 보다. 60제를 사야 되나 보구나. 70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아, 브론즈 플라틴. 브론즈 플라틴. 아, 추업이 없네? 이거 그냥 만드는 제작물품인가 보구나. 아, 그런가 보네. 제작물품이라도 추업이 없나 보다. 레드 오리 엔터 아칸. 아, 아닌데? 블랙 네오스 있잖아. 함부름 말고요. 저는 상하이로 사고 싶은데. 함부로 사라고? 상하이로 사면 안 됩니까? 여자 거밖에 없네? 아이구나. 상하이로 살려고 그랬죠. 함부로 사자고? 함부로시라. 상하이가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함부로. 한 버릇을 사자. 상하이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6위에 18초, 9%. 5%. 5%짜리 6%. 9%, 6%. 추업 좋은 거 없나? 오, 4의 3% 괜찮다. 4의 3% 괜찮네. 어, 뭐야. 3%. 3,000만원짜리보다는 차라리 이 400만원짜리를 사서 토도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치? 아니요, 아니요, 상하이로 토도 넘길 수 있어. 이거 괜찮다, 그치? 400만원짜리. 100제로 가자고? 아, 글쎄, 뭘로 갈까? 100제로 가자. 아, 그럼 착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낄 거면은. 착감이 있어야지, 낄 수 있는데. 상하이 낄 거면은. 100대 끼면은 좀 그래. 중간에 하프를 넘어가려면은.
하프가 중요하거든? 100대보다? 그럼 차라리 함보로 80제가 나을 것 같은데? 착감이 좀 중요해가지고. 착감이 중요해요. 지금은 100 이후보다는 100을 넘어서기 위한 중간 다리가 좀 필요해가지고. 차라리 아까 전에 400만원짜리 사자. 토드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아, 너 뭐하냐? 이프를 검색해야죠. 그렇지. 나 뭐하는 거냐? 뭔가 이상하더라고. 검색하면 안 나오더라고.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힘프로가 비싼가 보네. 1700 정도. 힘프로 더럽게 비싸네. 1700. 아니야, 아니야. 9%도 하고 싶어가지고. 함보로 지어가지고. 1700? 돌려서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나 기대감 있는 이걸 하고 싶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귀찮아가지고 사고 싶진 않은데. 뭐가 귀찮냐. 기대감은 있지만은 만들 주운작하기가 귀찮아. 그래도 본주님을 위해서 본주님의 기대감 한번 까보시라는 마음가짐. 이걸 사야겠군. 힘보템 더럽게 비싸. 덱하고 HP는 더럽게 잘 나오는 것 같아. 기분 탓 아니죠? 덱하고 HP만 잘 나오게 조정해놨어. 인정합니까? 아, 인정합니다. 많이 나오는 것도 많이 나오는 건데 안 팔리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 아니 이게 제가 먼치숍에 상하이 레전드들이 있거든요? 레전드들이 상하이가 있는데 여자 거야. 그래서 낄 수가 없어. 여자 거여가지고 상하이 레전드들이를 갖고 있는데 낄 수가 없어. 여자 거여가지고.
고위 18. 무슨 날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된 것 같아. 오드가르드도 적혀줘야지. 블러썸하고 블랙메탈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힘 3% 왜 이렇게 비싸냐? 아니 힘 3% 왜 700만원입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별이 많이 돼 있어서 그러나. 십성 사자. 블랙 메탈. 요것도 비싸네. 비싸지 않나? 인간적으로. 이 십성 비용? 글쎄. 20성은 사지 마. 살 거면 21성 이상 사야지. 나는 뺏지는 안 해도 괜찮더라고. 130제라 어차피 그 전에 결정이 되거든. 보통. 블러썸 10성 나는데 1000만원이면 저렴하지. 다 됐나요 이제? 야 설마 이게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네. 오케이. 끝인가? 잠깐만 이게 마무리 템인가? 보조무기 끼고 광이 끼고 견장 끼고 신발 옷 넣고 벨트 끼고 얼굴 눈도 싶어고. 이게 끝인가 보다. 사냥으로 가자. 경포 필요하신 분 팔 마빌로 오십시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팔 마빌에서 만나요. 마지막인데?
아 이제 더 없지요. 오케이 우리 세 명이서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갑시다 갑시다. 어 잘못 먹었다. 뭐라고 몸밥을 이걸 떠먹었네. 아, 심이 없잖아. 그렇지. 아, 잘 오르네, 이제. 아 고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규칙원인데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아니요, 그냥 하프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두 방이라서. 너무 안 잡히면은 가겠는데, 잘 잡혀가지고.
아, 정신 없다. 뭔가 정신이 없어. 레벨 97? 6이에요. 네, 매수 파는 됩니다. 원킬 안 날 것 같은데? 현재 가지고 있는 걸 버려야 돼요. 소울 전설, 심볼 전설 할 거면.
바로 전직으로 해도 와. 아직 안 됐는데. 그다음 뭐 해야 돼? 어? 끝인가? 벨트. 110 되면 되나? 아, 바로 갈 수 있을까? 뚫어봐, 뚫어봐. 어, 나쁘지 않네. 아, 보조무기야. 좋은 지적입니다. 아, 좀 낄 수 있게 해주세요. 밀지 말고 자꾸.
야, 타석 지림. 역시 소만은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뭘 먼저 찍어야 될까? 와, 다 데미지가 올라갔는데? 시간을 늘려야 되나? 역시 엑스퍼트인가? 이건 시간만 늘어나죠. 내가 잘만 쓰면 시간 쓴 거 같아. 부각을 늘리죠. 아, 역시 시그너스가 좋긴 좋아. 마부값이 안 되잖아. 역시. 신받아 와야 되는데 어떡하니? 아, 아니다. 이거 말고. 아니다. 이미 했으니까. 일단은 두 배까지 그냥 사냥하자. 아, 볼까 보자. 사냥하자. 엑스퍼드를 찍을 걸 그런 것 같아요. 아, 알아요. 심 없는 거지. 두 배 있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 얘 더 날 것 같아가지고. 매칭을 해야 돼가지고. 매칭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시간이 있어.
한번으로 가자. 텔포 쿨 되나요? 두 개다. 아, 안 되는 거네. 14분이요? 가드 더 넣었어. 음악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네. 개 모양이요? 데미지가 타스하고 다 늘어나잖아요. 이거 쓰면은. 3단계 버닝이 없어. 사냥 소리 너무 큽니까? 아, 이게 타수가 높아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그 누구지? 캐셔처럼 소리가 크게 나는 거. 이거 마스터 찍어. 지났겠지? 늦었겠지? 늦었겠지? 일단 가보자고. 템도 깨야 되고요. 그렇지인가요? 이게 어흥숙이 기억나요. 블랙메탈이 마지막 템인 것 같은데? 그치? 일단은 원킬은 나겠죠. 약간 모질라네. 아, 반지 안 꼈습니까, 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아, 이제 원킬 나겠죠. 아, 파멸은 못 가네.
근데 4월 15일은 20 며칠인가 그럴 거예요. 아, 키퍼. 자, 좀비를 갑시다. 그럼 갈 거면. 아니, 이 시간에 왔습니까, 벌써? 오셨으면은 바로 좀비로 넘어가야지. 아, 혹시 좀비 포탈 필요하면 얘기하십시오. 바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 내가 포트장이 아니죠. 뭐 엘날스로 가면은 열려있을 것입니다. 아마 비숍 채널이 다를걸? 아마 시간 하는 줄 뭐 날마다 다르지. 오케이, 사냥터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냥터는 엘나스 폐광 4. 버닝 찾아볼 만한데? 버닝 찾아볼 만한데? 수공 18만입니다.
이거 쓰면은 시간 초만 늘어나서 별로 의미가 없네. 좀만 늘립시다. 답답하긴 해. 너무 짧아가지고. 힘이 없네. 음식 보너스 캐시템 있죠. 그 이름이 뭐더라. 아, 무슨 반지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아, 혈맹이 반지 있어요. 분산 도착하자. 40만 드는지 400만 아니죠? 어, 말이 안 되지.
엘리트 보스 가능합니까? 엘리트 보스 비숍 동원해야겠는데. 이거 세지 않나? 아니 무진작센데? 잠깐만. 아 스킬키를 뭔지 모르겠다. 스킬키가 없는데? 잠깐만 좀. 비숍의 스킬키가 없는데? 공격 스킬이 없어. 아유 잡으면 안되겠는데요? 채널 옮겨야겠다. 딜이 안나온다. 안돼 안돼 이거 안돼 이거 안돼. 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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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단계구나. 아니 아니 괜찮아. 아, 2채 갑시다. 2채로 가야겠네. 아닌데, 20세 채널로 갑시다. 근데 소마 원래 공속이 답답한가요? 원래 답답한가? 되게 느리네요. 공속이 되게 느리네. 답답. 아, 어빌의 공속을 뽑아요, 그래? 지금 그림 물약도 먹었는데, 뭔가 느린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자체 풀공속입니까? 익스트림 먹은 게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
느리던데, 너무. 스킬 자체가 느린 거야, 그냥? 답답하겠는데, 캐릭터. 오케이, 미니게임 아무것도 오자. 20세. 아우, 그 꽃. 이건 무슨 스킬이냐? 스킬 아니야? 아, 그 스킬이구나. 뭔지 알겠다.
이제 폐관 갈까요? 다음에 갈 듯 했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다른 데 가보자고. 템 끼면은 원킬 나겠지? 나겠지? 템 끼는 거 해봤자 뭐 없네. 그렇지. 아, 떨어졌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퍼 우처부터 시작해줘. 공개정 하고 있습니다. 아, 2로 갈까? 여기도 나쁘진 않은데. 괜찮던 것 같지. 떨어지는 건 조심해. 3보다 여기가 낫는 것 같아. 안쪽이 지형이 좀 부럽네. 아, 근데 여기도 좀 불편해. 이쪽보단 여기가 좋긴 해요. 좀 확실한데. 아, 근데 어차피 금방 해. 이게 중요한 팩트지. 금방 해.
그냥 문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어차피 다 마스터거든. 떨어졌다. 아 이게 싫어 여기다. 떨어지는 걸 알고 떨어지는 것이지. 아 이제 스킬 찾지 말자. 필요 없으니까. 아, 작은 강아지 잡자고. 아, 그것도 괜찮지, 차라리. 어, 그러네. 아, 근데, 버닝, 아, 그렇지, 그렇지, 괜찮지. 아주 일리 있는 말이긴 합니다. 네. 좋지, 좋지. 좋지, 여기. 저기가 몬스터가 많으니까. 나쁘지 않아. 근데 데미지가 약하니, 그게 문제지. 아닌가? 비슷하나? 모르겠다.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스카니아 육성 이게 마지막입니다. 일단 스카니아 육성 이거 끝났습니다. 맡기신 분 마지막이요. 너 캐릭이었지? 5개인가 6개인가? 아 현재는 문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루나가 엄청 많이 남았어. 이 10개 아직도 10개 남은 것 같은데. 어 떨어졌다. 아. 아 네네 가십시오. 조심히 잘 다녀오십시오. 제 분캐가 스카니아인데. 내 분캐가 스카니아인데. 아, 네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상하자 도우미로. 한 네 번? 어, 또 떨어졌네. 아, my mistake. My stress. 아, 신받으러 갔다 와야 되네. 다녀오자고. 피나 불편해요. 잘 안 맞아 캐릭터가. 어, 야야.
떨어졌다. 왔군. 다 왔어. 두 배 먹고 딱 하면 끝나겠군. 눈이 나올 텐데 이제. 저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 더 슬슬 만났습니다.
10만 멀어도 되겠지. 10초면 되겠지. 아, 또 떨어졌다. 아씨, 마무리 각이었는데. 뭐지 이름이? 이름이 겜디모자. 아,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아, 저도 또 50 찍고. 아, 노버프가 24만이니까 버프를 샥 빼주시고. 아, 파멸은 안 빠지네. 그렇군요. 어, 수공은 일단 이따 탭은 어떻게 되었는가. 연금술사 2%, 덱 3%, 올테리 1%, 덱 1%, 힘 3%, 실블링 12%짜리 강인한 버클벨트, 오투가르트 043의 착감 30짜리 정팬, 15%에 5%짜리 80제 모자, 응축이 아쿠아티 함버로 4에 3에 힘 9%짜리 신발, 10%에 02짜리 유니크 장갑, 15% 블랙메탈 하프 이어링, LF의 강이 6%짜리 덱, 12%짜리 자조색 망토입니다.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 개인적으로 소마 육성, 어, 3자 이후에 공속 빠른 거 있잖아. 요 스킬이죠. 이거 배우고 좋더라고. 아, 이거 자동이야? 왜? 이 스킬 배우고 나서 좋더라고. 어, 그렇고. 어, 단점으로는, 아, 그냥 좀 공속이 답답했어요. 좀 느렸어. 느리더라고. 버프 다 했는데도 좀 느리더라고. 어, 장점으로는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지도 않고 너무 좋지도 않았던 것 같아. 원킬 나는 뭐 기준화이겠지만, 그치? 저도테는 3000 정도고. 어, 장점으로, 아, 맞아요. 제일 큰 장점인데, 어, 마부값이 안 들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시그너스 마부값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마부값이 정말 많이 안 들었던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아, 그렇다면은 이것으로 1부터 140까지 소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10만이었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